공수는 남자는 왼손이 위로 올라오고 여자는 바른손이 위로 올라옵니다. 자, 공수. 자, 배 하면 절을 합니다. 배 바로 이것이 전통 우리나라의 예절의 절입니다. 읍례라는 게 있는데 이 읍은 아까대로 손을 여자는 위로 바른손이 남자는 왼손으로 해봐요. 해고서 무릎까지 이렇게 내려 손을 이렇게 내리고서 위로 쳐들어서 이렇게 선생님 따라서 이렇게 해서 위로 올려서 다시 내려서 밑으로 내려옵니다. 이것을 읍례라고 해요. 그 절과 같은 모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에는 우선 공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읍례가 있고 그 다음에 배 절을 합니다. 그걸 합니다. 그 무릎까지 내려서 손을 같이 들어서 입 있는 데까지 올려서 같이 이렇게 가만히 내려서 배꼽 있는 데가 딱 됩니다.